자, 보도록 하죠. 자, 93페이지에요. 보도록 하죠. 93페이지. 저거 좀 난방기 좀 끄고 와라.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있어요. 꺼야 빨리.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그죠? 그랬을 때 알파 대신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2차 항의 개수가 1이래요. x제곱으로 나가는 거겠지? 개를 구하래요. 자, 일단 알파 베타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두 근의 합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지? 1분의, 그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마이너스 1분의, 그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3이에요. 두 근의 곱은 1분의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했어요. 자, 두 근의, 이제 이건 끝났고, 그지? 두 근의, 이게 근이라고 그랬어. 두 근의 합은 통분하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알파 베타가 위에 올라오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래서 구해놓은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얘는 6 해서 2분의 1이 돼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6분의 1, 그지?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했어요. 그죠? 합과 곱을 구했어요. 자, 두 근으로 하고 1차 항의 개수가 1이죠. 그죠? x제곱 썼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써주고 여기에다가 두 근의 합을 써주는 거지, 그지? 두 근의 곱은 그냥 써주면 되고, 6분의 1, 얘 대신 6분의 1 들어갔고, 얘 대신 2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우리는, 그죠? 2차 방정식을 구했어요. 쉽죠? 얘를 한번 19-1이죠. 19-1번부터 한번 풀도록 해볼게요. 2차 방정식,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또 2차 항의 개수가 1, 2라고 했어요. 자, 얘가 뭐라고요? 두 근이라고 그랬어. 아, 아니구나. 두 근을 먼저 구하도록 하자.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보자. 여기가 A가 제, B가 제, C가 제가 될 거야. 그죠? 마이너스 A분의, 그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돼요. 그죠?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에요. 1분의 A분의 C가 될 거야. 그죠? 맞죠? 그래서 알파라, 그러니까 합과 곱을 구했어요. 자, 얘 합과 곱, 얘가 근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제 합과, 합은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곱. 합과 곱이에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알파 베타, 그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 아는 거 집어넣으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그랬어요. 1 더하기 2니까 3이에요. 얘가 1이라고 그러고 얘는 2라고 그랬어요. 3, 4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2차 항의 개수가 1이고, 그지? 두 근의 합이 여기 들어오죠? 두 근의 합은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x를 쓰고 두 근의 곱이 어디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죠? 맞아요? 방정식이니까 는 0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0, 얘가 답이에요.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써볼게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에요. 약분되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약분돼서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요. 알파 베타가 2예요. 2분의 1이에요. 다 했네.
x의 제곱, 그죠? 이차항의 개수가 저거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합, 2분의 1, 그지? x 더하기 2분의 곱은 0. 이거네 답이, 그지? 나뭐 실수한 거 아니니? 실수했네요. 자, 볼까요? 뭘 실수했어요? 요거가 베타 제곱이 되죠? 알파 제곱이 되죠? 그죠? 틀렸죠? 맞잖아요. 얘랑 얘랑 곱해줘야 되잖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요. 얘는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얘가. 맞아요? 맞아요. 우리 6학년도 잘할수 있어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얘는 2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미안해요. 실수해서. 그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답은 얘가 되네요.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지?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도 실수하더라도 글씨를 이쁘게 또박또박 썼으면요, 그나마 찾아내기가 쉬워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해요.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 볼게요. 1분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분의 2죠, 정확하게. 그지? 마이너스 1분의 2에요. 얘 마이너스 2고요. 2분의 곱이에요. 2분의 곱은 1분의 3이 되겠죠? 3이에요. 3승짜리가 나왔네요. 3승짜리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얘를 두근으로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써봅시다.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두근의 곱은 좀 멀리 써볼까요? 알파의 3승 더하기 1 곱하기 베타의 3승 더하기 1.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죠? 두근의 합과 곱이에요. 얘를 하면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우리 알파의 3승, 베타의 3승 원래는 뭐였어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은 뭐예요? 알파의 3승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3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저쪽으로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얘 3알파베타로 묶으면 3알파베타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그죠? 빼줘야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 빼기 3알파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가 될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죠. 우리 알파벳 이게 합과 곱은 다 있죠?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이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배의 알파베타가 3이네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더하기 2까지. 그지? 자, 여기는 플러스죠. 그죠? 9, 2, 18. 그지? 18에다가 얘 10,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10까지 나오고요. 12가 되겠네요. 12. 자, 그 다음에 얘의 곱이에요. 얘 하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에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1이 나올 거야.
뭐 아까 거랑 똑같네요. 얘는 알파 베타의 세제곱이랑 똑같죠? 그죠? 얘는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죠? 얘는? 그죠? 얘가 얘죠? 그죠? 우리 이제 알수 있어요. 더하기 1이에요. 우리 얘는 3이죠? 3의 세제곱은 27이죠? 예.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죠? 맞죠?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는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죠. 그죠?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얘는 19죠? 그죠? 얘는 19죠? 얘는 플러스죠? 9, 2, 18이죠? 그죠? 19가 되겠죠? 얘까지 더하면. 그죠? 얘는 틀린 것 38이 정답 맞네요. 미안해요. 안 틀렸는데 틀렸는지를. 자, 근데 2차 방정식까지 쓰는 거죠? 아, 이게 자꾸 긴장하네. 안 틀렸는데 틀렸는 줄 알고 그러네요. 안 틀렸어요. 2차 방정식 쓰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마이너스죠? 두 분의 합이 얘죠? 12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38이 들어가야 되겠죠? 은영, 얘가 답이네요. 그죠? 실수. 한근이예요. 실수 얘에 대해서 한근이 얘면 다른 근은 뭐예요? 켤레지, 켤레인 거죠? 그죠? 맞나요? 맞아?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몇 페이지에요? 찾아봐요. 90페이지에서 배웠잖아요. 개수가, 지금 허수가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실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개수가 실수라고. 뭐라 그랬어? 개수가 실수잖아요. 얘 1까지, 그지? 실수잖아요. 개수가 실수고, 한근이 허수로 주어지면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리수고, 무리수로 주어져도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한근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켤레근이 존재한다. 그지? 한근, 다른 한근. 자. 그러면 근을 알아. 두 근을 아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m과 n을 구하겠지. 집어넣겠지. 그지? 개 같고 두 근을 아니까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x제곱의 개수가 1인 것까지 알아냈잖아요.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19-3 볼게요. 켤레근까지 봤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바로 쓰도록 할게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i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i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두 근의 합과 곱이에요. 눈 크게 떠요. 응? 마이너스니까 얘가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니까 1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 얘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눈 크게 뜨세요.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두근의 합이죠.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그지? M은 뭘까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에 x 곱하기 두근의 곱이 들어가잖아요. 합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니까 m은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응? m은 5예요. m이 5란 말이야. 그죠? n은 뭐예요? 얘가 2지, m이 2지, 그지? 얘가 5가 되는 거야. 2분의 1, 5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 5분의 1. 자, 두근의 합과 곱을 알아요. x, 지금 얘 2차 방정식이 제인 것도 알아요.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에요. 두근의 합에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 될 거예요. 두근의 합이에요.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들어올 거고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 들어올 거예요. 맞아? 얘는 10분의 5에다가 10분의 2, 10분의 7인가요? x제곱 마이너스 10분의 7, x에 더하기 10분의 1은 0 이렇게 되나요? 맞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a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10분의 7이죠. 더하기 b가 10분의 1이죠. 얘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분의 6이에요. 맞아요?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정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지? 켤레근이 있었다라는 것만 1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문제네요. 2차식이죠. 그죠? 2차식이 있고 K도 있네요. 얘가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얘를 x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그지? 여기 x가 있죠? 여기 x가 있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y, 그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얘는 합이 돼서 들어오고 나머지가 여기 있어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근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썼네요. 짝수가 아니에요. 2a분의 a는 1이니까 여기 그지? 2a 그지? 마이너스 b 얘가 그대로 들어왔죠? 얘가 여기 들어왔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얘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그지? c, 얘가 들어왔어요. 그죠? 근의 공식을 이용했어요. 그죠? 이 안에 거를 정리해 준 거죠? 그지? 정리해 준 거야. 그러면 여기는 y만 남겠지? y로 정리한 거야. 그지? 근이 얘가 나왔어. 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얘를 판별식이라는 거 배웠어? 판별식이죠.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얘를 우리 판별식 D1이라고 할 때, 그지? 이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쓰기 힘드니까, 그지? 이게 근이잖아, 이게 근. 그지? 맞아요?
이건 두 개가 있는 거야. 플러스 있는 놈 하나랑 마이너스 있는 하나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줬어요. 플러스 있는 놈 하나, 마이너스 있는 놈 하나. 그지? 둘다 빼줘서, 그지? 두 개로 나눴어요. 그죠? 얘가 근이야. 얘가 쓰기 힘드니까 D1이라고 한 거야, 그냥. 자, 이 기억이 XY에 대한 두 일차식의 곱골이려면 Y에 대한 이차식 D1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대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대. 완전 제곱식. 뭐 이렇게 된 걸로. 여기 뭐 나머지 없는 거, 지저분한 거 없는 거. 그지? 그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이 D1 이 안에 있는 거를 다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요거 짝수잖아요, 짝수.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기하는 거요. 그죠? 근데 B-A 제곱 마이너스, 정신 차려. 그게 완전 제곱식이려면 그지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얘가. 그래서 이걸 다시 쓴 거지.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여기 B-C가 뭐예요? 마이너스 4죠? 맞아? 마이너스 4의 제곱, 그지? 마이너스, 그죠? AC예요. 4를 쓴게 아니라 이게 원래 4까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AC예요. 그지? B다 짝수 공식 쓴 거야. 이건 짝수 공식 쓴 거야. 그지? 4가 원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0이어야지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16 마이너스 4에다가,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K가 되네. 그지? 맞아요? 요거 하면 12 더하기 4K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K 값을 구했어요. 그죠? 얘가 XY에 대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그죠? XY에 대한. 자, 그래서 이 뭐 여기까지 본 그대로. 이 간단, 그러니까 다른 별해요. 별해요. 일단은 이건 별해가 아니네. 얘를 주어진 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줬어요. 맨 처음에 한 게. 그지? 그 다음에 이 기역의 좌변, 여기 있는 거를 두 일차식의 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기역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근의 공식 안에 들어있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판별식이지, 그지? 판별식이 이거라고 할 때, 또, 이 y로 정리된 얘가, 그지? 얘의 판별식이 d2라고 할 거예요. 얘가, 그지? 중근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그지? 그래서 K를 구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